여기는 치보센니츠마의 본점입니다. 점심으로 오코노미야끼 먹으러 왔어요. 도톤보리점이 유명하긴 한데 거긴 웨이팅이 너무 길어요. 그래서 손님이 조금 덜한 세니치마의점 본점에서 봤습니다. 역시 맛집은 본점에서. 자리에 앉으니 이렇게 긴 철판에서 요리를 해주네요. 오코노미야끼 나 잘하는데. 기요미 오코노미야끼 뒤집게 주걱 돼지 야키소바입니다. 양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둘이 먹기에는 딱 좋았어요. 야끼소바 뭔가 짜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웬걸요? 맛있더라고요. 적당히 짭짤하고 뭔가 모르겠지만 그냥 맛있다. 점심이지만 생맥을 시켰어요. 잔여인지에서 생맥은 사랑입니다. 오코노미야키가 준비되었습니다. 가스오부시가 꽁틀꽁틀. 딱 봐도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과연? 주걱으로 커팅해줍니다. 도톰한 오코노미야끼 당면이에요. 먹으면서 이런 폭신폭신한 식감은 어떻게 내는지 궁금했는데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. 집에서 해먹고 싶은데 저는 양배추만이 달걀만이 해서 반죽하는데 다른 느낌? 우선 폭신한 식감의 소스가 달달짭짤 새콤해서 맛있었습니다. 익숙한 맛인데 새로운 맛인데 호불호 없는 대중적인 맛. 잘 먹었습니다. 구독엔 좋아요 부탁드려요. 이건 뻑큐가 아닌 자르피스.